남편이 요즘에 유주의 인간으로 또 핫해졌잖아요. 그 남편의 이런 인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우선 이제 공연장에 저도 연말에 한 번씩은 가니까 진짜 못 보겠어요. 그 꼴을 제가 하루종일 불러 이렇게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일을 엄청 부려요. 아무래도 어쨌든 제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 그 클립을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냥 잠깐 사람들이 좀 보다 말겠자고 봤는데 그 600만이 넘어가는 걸 보고 김재준 씨가 원래는 권정열 씨랑 극혐하던 사이였다고요? 네네네. 알고 지낸 지는 사실 진짜 오래됐는데 저희가 라디오 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어요. 라디오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뭐 각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었고요. 진짜? 네, 그리고 너무 방송에서 여자친구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요? 네네. 그래서 극혐하던 포인트가 그거였었어요? 아니요, 그건 사실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뭔가 애인을 딱 얘기하는 건 되게 멋있었는데 극혐 포인트는 뭐예요? 그 초반에 되게 그 홍대 허세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약간 까칠할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사실 아메리카노라는 음악을 들었을 때 가사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쉽게 쓴다.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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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노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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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썩썩 아 음악 제 되게 쉽게 하는데 운이 좋아서 잘 됐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운으로 음악하니까. 네, 근데 뭐 목소리는 좀 괜찮네 요 정도로만 그냥 지내다가 같이 이제 공연을 한번 하게 됐는데 그 공연을 회의를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달라졌던 게 시간 약속을 너무 잘 지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씻고 작업실에 가서 거의 아침에 들어와요. 진짜? 네. 그냥 다른 취미생활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 뭐 헛짓거리 같은 거 잘 안 하는군요. 네, 헛짓거리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슥슥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반전 매력이 제일 컸어요. 성실하고. 네, 성실하고 음악 가사 쓰는 걸 보는데 아 그냥 쉽게 쓰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가사 하나를 쓰는데 몇 개월도 걸리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좀 반하긴 했어요. 네, 음악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좀 친해지고자 이제 윤주한테 야 쓰담 쓰담 야 이 노래 너무 좋더라. 아 10cm 아 이거 너무 러블리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윤주가 언니 전 여친이야. 시원하다. 되게 풀어. 그런 거 얼마 그런 거 많아. 윤주한테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네. 토크가 되게 세요. 날카로워요. 예. 네. 약간 홍대 약간 김구라 정도. 오, 그 정도? 예. 오늘도 지금 일단 손만 따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손만 따면 선생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서 잘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인맥 중에서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한 분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 오빠는 아니지만 친구예요. 예, 권정열 씨. 아하. 네. 아, 도움이 좀 안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저희한테 늘 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꼭 곡이 필요할 땐 쏙 빠져요.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해. 아, 10cm 좋아, 오빠가 도움이 안 돼요? 네, 10cm 오빠가. 네. 아니, 좋아해. 셀럽파이블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만나서 약간 아직은 대면대면 해요. 대면대면 하고 난 너무 편한데? 그래? 어. 10cm 오빠는 우리 신영 씨를 대면대면 해. 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둘 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전화하면 서로 그냥 야 10cm 곡 줘 그냥 이렇게만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딱 느낌이 나면 그때 곡을 줄게 했는데 그래가 보시면 3년 정도 안 주고 있어요. 네, 유일하게 곡을 안 주시는 분입니다. 권정열 씨, 김민주 씨는 인디계 홍서범 조각경으로 유명하시는데 서로 혹시 뭐 라이벌 의식 같은 거 있나요? 같은 뮤지션이고 같은 음악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제는 저보다 너무나 유명해져서 그런 시기는 좀 지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봄이 좋냐가 되게 잘 됐어요. 네. 봄이 좋냐가 너무 잘 돼서 그때 이제 제 주변에서도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야 윤주야 뭐 정말 남편 너무 잘 됐어 이렇게 연락 오는데 어 그래 너무 잘 됐지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점점 씁쓸한 거예요. 계속 이 문자를 받고 있는 게. 그렇지. 계속 본인 문자가 아닌 계속 남편 문자만 오면. 그래서 가족이니까 나도 너무 좋아. 그래 좋은데 너무 이걸 계속 받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 나는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뭐 그렇다고 막 나 1위 했어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집에 왔는데 저도 모르게 축하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했어 오늘. 내 네. 아니야. 그 표정 그대로 했으면 남편도 눈치를 챘을 텐데. 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그러고 나서 침대에 들어가 너무 옹졸한 거예요.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구려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했어요. 내가 너무 별로였고.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지켜보니 이제 100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어쨌건 너는 진짜 500의 이상의 노력을 했는데 나는 한 80 정도 노력하고 100을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 되게 멋있다라고 얘기하고 아침에 사과하고 쿨하게 끝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쿨하지 않아요. 어? 아, 그래? 왜? 왜? 그럼 쿨하려면 그냥 뻔뻔하게 넘어가야지. 그래, 아침에 사과까지. 아침에 사과까지 할 필요 없지. 굳이. 하지 말고. 그럼. 전혀 그렇지 않지. 그냥 계속 이렇게 구린 상태로 남아야지. 난 원래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대로 남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휘발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지. 구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 구린 결혼 생활을? 아, 그럼 내가 이해돼요. 남편과 인디계 공식 커플인데 무대에서는 완전히 남남이 된다고요. 저희가 무대에서 많이 마주친 적은 사실 없는데 그 마주치면은 거기서 이렇게 뭐 막 아는 척하기도 뭐하고 막 왔어 막 이런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무대 뒤에서도 무대 뒤에서도 그냥 그 정도만 하는 편인데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자주 또 못 만나니까 근데 반가운 거예요. 그런 데서 만나면. 그래서 어느 날은 맞아요. 그래? 어느 날 봐도 살 많이 빠졌다. 쉐이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안녕하시고 같이 아니, 내가 생각하는 둘의 모습은 수고했어 오늘도 그러면 남편이 안아줘요 할 것 같은 막 이런 부부의 생활이었는데 완전 반대네. 남편이 요즘에 유죄 인간으로 또 핫해졌잖아요. 그 남편의 이런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SNS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우선 이제 공연장에 저도 연말에 한 번씩은 가니까 진짜 못 보겠어요. 그 꼴을 제가. 아니 근데 권정현 씨가 보면은 조금, 노래 부를 때 끼를 엄청 부려. 예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어요? 좀 진해지지 않았어요? 많이 진해졌고 이제 아는 것 같아. 자기 골반이 어디까지 살았는데 활용성을 불러 이렇게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끼를 엄청 부려요. 근데 집에서는 또 안 그러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까불이에요, 까불이. 까불이고 그냥 귀여운 사람인데 무대에 딱 서는 순간 이렇게 바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골반을 함부로 쓰더라고요. 약간 그 송대계의 유세윤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여기까지 흘러내려. 내가 안아줘. 윤주가 제가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벌써 따라했을 것 같아요. 애진혁이 따라했지. 그럼 권정열 씨를 지호가 너무 좋아해요. 저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라이브 영상은 그 입덕의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입덕 고정기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아 조금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러다가 갑자기 노래를 많이 들어요. 노래를 많이 들으면 이제 이 노래를 라이브에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이제 영상을 봐요. 근데 그 영상을 하루에 한 개 이상 보기 조금 아 나 뭔지 알아. 소리만 듣는다거나 저도 그 고민이 돼요. 무대 퍼포먼스 고민이 될 때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는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 아 미안해 나 따라 할래 너무 하고 싶어. 진짜로. 자 김윤지 씨 데뷔 초에 그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고요. 저희가 공연을 불러주는 게 우선 지금도 감사하지만 그땐 더 감사할 때여가지고 그때 막 클럽에서 5만 원, 막 4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공연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30분을 공연을 하고 흰 봉투를 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면서 이렇게 받는데 50만 원인 거예요. 진짜 큰 돈인 거잖아요. 아 근데 봉투를 제대로 연했어요. 제대로 나오네. 보는데 저렇게 연나네. 보고 너무 놀래서 도망갔어요. 혹시나 우리 돈 아닐까 봐.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어요. 그렇지. 일단 먹으면 끝이니까. 네, 10만 원 우선 먹고. 착한 밴드 아이콘이었는데. 수고했어 오늘도. 없는 게 메리트인데. 아니 스테이크는 바로 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스테이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50만 원. 지금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의 옥상달빛을 잊게 한 은인이 있어요? 그 고구마로 받고 막 이랬을 때 그때 이제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서 처음으로 오디션을 보고 이제 거기서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노트를 놓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와서 사장님이 노트 놓고 갔어, 노트 가져가 이래서 이제 찾아서 갔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편지로 밥은 먹고 다녀 하면서 5만 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지금도 내가 보니까 꽁돈이 많이 생기네요. 제복이 있네.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혹시 그때도 도망가셨어요? 아니요. 제복이 있어.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이제 안 그래도 그 클럽에서만 저희가 오디션을 통과를 해서 거기서만 공연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뵈면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는데 그 공연장에 이제 장기하 씨도 시청을 했고 되게 많은 이제 가수분들이 나왔는데 이제 또 그때 10cm는 거기서 이제 탈락을 해가지고 사장님이 되게 고급스러운 귀를 가진 사장님이셨어요. 자, 올병머리에 뿔테 안경 쓰고 잼베 두드리던 인디계 너드남에서 최근 스타일링 바꾸고 나서 나이 역주행 중인 정변의 아이콘 2020년대 공연계 안경자 권정열.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라스에선 김윤주 남편으로 더 유명한 10cm 권정열 씨. 아내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고요. 라스 출연을 되게 축하했었고 방송도 봤는데 저를 팔아먹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어쨌든 제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 그 클립을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긴 했어요. 초반에 그냥 잠깐 사람들이 좀 보다 말겠다고 봤는데 그 600만이 넘어가는 걸 보고 와. 이제 공연장에 저도 연말에 한 번씩은 가니까 진짜 못 보겠어요. 그 꼴을 제가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어요? 좀 진해지지 않았어요? 많이 진해졌고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자기 골반이 어디까지 살아서를 불러일으키는지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거죠? 사실 그 가족팔이야 뭐 연예인들의 숙명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연예인이니까 뭐 그 뭐 정도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데 이제 그 단어가 약간 꼴보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짧게 얘기하셨어. 그 진짜 꼴보기 싫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왔을 때 주변에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다고 저도 좀 걱정했었는데 오랜만에 예능이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자 네네. 우리 저 예. 결혼했어? 아니 아니 결혼했어? 그럼 어차피 아니에요? 아니 나 결혼 두 번 했어. 몰랐지? 충격받았어. 충격받았어. 결혼 두 번 했어. 놀랄까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 안성 씨가 그 권정열 씨 아내 분하고 아, 윤주 씨 되게 친하다고. 저 제가 라디오 진행할 때 옥상 달빛이 아, 1년 넘게 게스트로 해주셨고 윤주 씨가 가끔 저에 대해서 막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혹시 신랑이 섭섭해하지 않느냐 정도로 저에 대한 팬심을 얘기해줄 때가 있어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아, 아 진짜요? 네, 진짜. 어머. 네. 윤주 씨 첫사랑이 윤성 씨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진짜 사귄 게 아니라. 그냥 얘기 좀 제대로 들어봐. 첫사랑, 첫사랑, 광수지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이게 사실 다 새로운 얘기를 듣잖아요. 저희 처음 나왔는데 눈이 진짜 맑으세요. 이게 헷갈려지네요. 아니 어디 동굴 속에 갇혀 계시다가 세상 밖으로 갓 나온 사람처럼. 너무 놀라셨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가 좀 빠졌어요. 제가 갑자기. 자 우리 저기 권정열 씨가 요즘 뭐 매일매일 축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워낙 행사도 많고 그렇죠. 네. 아. 감사하게도 아직도 축제 공연을 되게 많이. 제일 많이 하죠 우리 저 소란. 제일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해요. 그지? 거의 진짜. 두 분이 지금 둘하지? 대학 축제는 근데 사실은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럼 진짜 지금 훨씬 더 훨씬 더 수준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대학 축제 제일 많이 하는 양도 많고 가격도 비싸. 그러니까 질투할 만하지. 아 그잖아. 단가는 잘 모르는데 양은 확실히 그럼. 진짜 그 음악이 대학생 그 문화랑 좀 정서가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걸어봐야 최근에 이제 제가 느끼는 제일 기분 좋은 거는 남자 팬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학생 분들이 한창 그 사춘기 겪을 때 제가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듣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커가지고 그래서 뭔가 남자 비율도 많아진 것 같고 콘서트 티켓 탈 때도 성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뮤직비디오 조회 이런 것도 데이터 보면 있어요. 저는 거의 한 98 정도가 여성분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7대 3 정도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 2020년대 공연계 대표 안경자입니다. 권정열 씨가 오늘 주제 출연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진짜? 쓰레기같이 말했네. 네. 저도 할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 안경좌라고 하는 타이틀은 안경이 없으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달아야 되는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키 175 이상은 우선 안 되고요. 네. 윤상 선배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안경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안경을 벗는 낌새만 느낌이 와도 바로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의 길을 모르는 거다 이거지. 저나 고영배 같은 경우는 진짜로 큰일이 나요. 안경을 벗으면. 필수네. 왜? 왜? 눈이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안경 벗으면 큰일 나요. 그 한 번도 벗은 적이 없고.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하물며 밑에는 태도 없고 네. 이렇게 위에만 가르면 다 보이는 거 그게 안경의 진짜 신기한 점인데 그래도 이걸 벗으면 아예 전 다 얼굴이 달라서 10cm로 활동하면서는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 아니 권정열 씨는 가요계 안경 중 3인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권정열, 네. 고영배, 이석훈. 이석훈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어 왜요? 키 175 이상에. 아. 그리고 심지어 라스에서 안경을 스스로 자기가 벗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괜찮았어. 네.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마다 안경을 벗습니다. 아 약간 그 프리스타일기처럼? 네. 화보 촬영 때거라거나 아, 뭐 포스터 촬영. 아. 자기 또 뮤지컬 할 땐 또 벗더라고요. 아 꺼내주네. 그럼 이석훈 씨 빼고 누가 있을까요? 그래, 가요계 3인방. 뭐 가요계 떠나서 저의 예상으로는 이제 박성광님이라거나. 아, 성광이. 박성광. 일단 내가 우리가 이제 포커스가 키 작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키 크신 분 중에는. 어 장신. 어 이상하네. 근데 김태호 선배님은 왠지 저희 클럽 느낌이 나. 진짜 옛날 지오디 데뷔할 때로 돌아가. 거의 회장님급. 자 안경 분리불안증이 있는 안경 집착남이죠. 아, 권정열 씨가 안경 벗으면 은퇴까지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댓글에 이제 안경을 한번 벗어달라 이런 팬분들은 늘 있으니까 제가 농담처럼 은퇴하는 날 벗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회사도. 가장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경. 아, 그 정도로 안경에.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일을 할 때만 그런 거고 오히려 그냥 어디 다니거나 할 때는 요즘은 안 쓰고 그냥 나가는 그래요? 일도 많아요. 그래요? 친구들 만날 때도 안 쓰고? 왜냐면 그 일부러 못 알아보라고 그러는 네.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못 알아보세요? 안경을 안 쓴다고 해서? 근데 좀 확실히 현저히 줄고 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긴감인가? 알아봤을 때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아, 사진 찍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고 한번 찍은 기억이 있고 그건 뭐야? 그건 뭐야? 아, 근데 진짜 아, 제가 뭐야 이게? 근데 이렇게 해야지 안경 쳐. 아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둘 다 팬티래.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무릎 거의 꿇다시피 사정했어요. 다음에는 만나면 100번 찍어드릴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면 내가 친구들 만날 때는 나를 좀 덜 알아봤으면 하는 의미로 이걸 벗고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도 영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경자가 아닌 거야. 어 그러네. 영배 씨 친구들 만날 때. 영배는 친구들이 못 알아볼 거 쓰고 나가거든. 왕이네 왕. 네, 그치요. 써요. 친구만 할 때 써요. 봐. 저는 제 친구들한테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데뷔를 한 연예인이라는 것을 좀 더 알려주고 싶어서 쓰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니들도 연예인 만나는 느낌을 좀 가잖아. 최종이 안 뜨면 저도 안 쓸지도 몰라. 최상의 모습을 아직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공식인 거네, 공식. 그럼 나중에 타투하실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아, 이게 자꾸 그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경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미묘한 거라서. 아, 입체감이 또 있어요. 입체감과 이 라인과. 그리고 제가 봤는데 상이 형이 뿔테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 눈과 눈썹 사이가 절묘하게 볼테랑 간격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세윤이 형처럼 눈썹하고 눈꺼풀 위에가 가까울수록 안경이 안 어울리는 거래요. 아~ 눈꺼풀하고 여백이 그런 걸 연구했나? 아니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네. 아니 혹시 그럼 저기 나중에 이제 그 관에 들어갈 때도 안경을 착용할 예정인가? 나 그것도 궁금하네. 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그것도 공식 석상이라고 봤을 때.
그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그런 키가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죠. 10cm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도 악기를 쳤었기 때문에 앉아서 되게 정적으로 공연했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멘트도 되게 조곤조곤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근질거려서 못 참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점점 또 팬분들이 막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저도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해져서 약간 자중하는 느낌이 제가 봐도 좀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보호 본능, 보시면 보호 본능 자세 준비했거든요. 네. 어떤 기지? 이런 기입니다. 이런 기. 어유. 관절이. 무대 위 폭스. 어머. 아 진짜 끼쟁이시네. 여기 레전드. 아, 맞아. 깜짝 놀랐어요. 형 내려면 난리 났겠네. 아, 저런 게 고용배가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용배. 너무 싫어. 아. 고용배. 고용배. 벤치 마킹이니까. 야, 너도 이렇게 가는 거야? 뭐야. 아! 또 어쩌라고 하시네. 영향을 엄청 받았구나. 저도 그렇구나. 아, 여기가 더 심해요. 맞아, 이분도 기쟁이셔. 아, 영배도 그래? 난 몰랐어. 영혼의 단짝이네. 권정희 씨는 티 안 나게 싹 길을 부리고. 저는 선이 있죠. 그죠? 네. 저기는 대놓고 길을 부리고. 아니, 후발주자는 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그래. 후발주자가 아니에요.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안 웃고 하던 시절에 저는 저렇게 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열 씨가 그때는 저한테 항상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 너 그거 오래 못 간다. 그리고 일어서 뭐 소리 질러 이런 거 좀 제발 하지 마라. 관객한테 예의가 아니다. 그 사람들 감상하러 온 건데 왜 그렇게 하냐. 그거 다 의미 없다. 그랬어. 저한테 하지 말란 걸 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대로 하고 있어. 그랬던 정렬이가 소리 질러! 막 이러고 마이크 이렇게 하고 아, 요 마이크 이렇게? 아, 노래보다 혀 깨물기 바쁜 잔망남 권정현 씨. 아니, 혀 잘리겠 건데. 위험해. 태조개인가? 그래. 조개 있잖아, 조개. 위험해. 조개 같던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정말? 네, 죄송합니다. 아니, 뜻하지 않은 성형 의혹도 받으셨다고요? 아, 많이 받죠. 그 가끔 인터뷰 같은 거에서 무슨 비결 같은 걸 물어보시면 전 뭐라 그러냐면 지금 실제 모습보다 더 많이 구리게 한 3-4년 살아라.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돌아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칭찬해준다라고. 너무 후져보이면 어휴 뭐야 이거. 옛날 저희가 네, 뭐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할 건 없지만 아우야 저거 아 근데 시대가 이게 후 같다. 맞아요. 이게 더 나이 들어 나이 들어 보죠. 맞아. 붓기 약간 저기 있네. 느낌 나네. 더원 느낌이 좀 나네. 원이 느낌이 살짝 나. 그리고 안경이 바뀌었네. 뿔테에다가 이때 뿔테 안에 코트였네. 이때부터 입술 벌리는 게 약간 달라지네. 그래서 이제 점점 벌어지면서 혀가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되네 이때부터. 한번 기운이 있네. 기운이 형 봐. 그지. 아니 왜 그래? 좋아요. 그래. 맹구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은 분들께 각인됐던 그 타이밍이 무한도전 가요제 나갔을 때인데 못생긴 남자들 특집 뭐 이런 거 아니 저 가요제 너 가요제라고 했는데 모두 가야 했잖아. 모친소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다 모두 가야 했잖아. 아니 이거 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친소에 나간 이미지가 있나 봐요. 아 그런 얘기 저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치? 무도에게 나오면 가요제가 아니라 모친소 너무 잘 봤다고. 그래. 참 이상하네. 야 근데 그런데 그때는 어쨌든 약간 인디 부심 뭐 이런 건 아니어도. 근데 헤어 메이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부러라도 네, 그래서 실제로 안 하고 갔어요. 그냥 평소 입는 옷 그대로 머리가 가서 머리가 되게 짧았죠. 네, 머리도 짧고 살도 좀 많이 찌고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뭐 관리의 개념이 제가 아예 없었어서
그냥 자기 전에 당연히 라면 먹고 자고 라면 때리고 자고 술 한잔 먹고 자고 뭐 네, 그렇죠. 공연 전에 돼지국밥 먹고 공연하고 약간 이런 때라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정신 차리고 아 이게 너무 관객분들한테는 예의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티켓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이거는 너무 좀 배은망덕한 것 같아서 팬서비스의 일환으로 네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 헤어 메이크업 뭐 옷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갑자기 칭찬을 되게 많이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저기 고용배하고 또 이제 워낙 또 권정열 또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권정열이 그 정배의 아이콘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녹화 가기 전날에도 같이 뭐 밥 먹고 이러면서 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둘이 같이 홍대 인디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거기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뜰 것 같잖아요. 너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입담은 영배가 더 좋은데 말이야. 아, 저도 한번 가야 되는 무한도전 가 나가고 싶은데. 최선은 난데 말이야. 가요제를 나가고 이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간다고 해서 너무 불안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무도를 봤을 때는 솔직히 안심했어요. 아, 이건 못 뜨겠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생겼다 생각했을 정도였는데 하필 진짜 최악이 또 딱 나가가지고 그 전무후무한 최악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면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제가 봐도 너무 멋있어졌고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애티튜드까지 아 그래 뭐 끼라든지 예쁘게 웃고 무대에서 저를 따로 만날 때도 저 멀리서 아장아장 걸어오고 저한테도 말을 예쁘게 하고 네. 그러죠 아 이 정도면 인정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처음에 솔직히 조금 이런 것도 지금 다 원샷 잡힐 줄 알고 하는 얘기야 다 여기를 잘 쓰네 요거를 잘 이렇게 하고 쓰네. 있어 운동기야? 나중에 보면은 방송 나온 거 보면 다 얘 계산 속에 있더라고 아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해보다가 지식 알려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권정열 왜 잘생겨졌나요가 뜨는 거예요 저를 검색했는데 아 고용배를 눌렀는데? 네 그거 뭐지? 아 고용배가 이렇게 변한 줄 아는 거야? 아니요. 아니. 와 신박하다. 어떻게? 그 밑에 권정열 왜 잘생겨졌나요? 고영배도 방법이 있을까요가.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 나랑 비슷한 생각이네. 실제로 있어. 아직도 있어. 아 괜히였나 보다. 애정 있는 그런.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랬나 보다. 아, 거기 답변 같은 경우 뭐. 답변은 뭐 아마 관리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 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뭐 백약이 무효 뭐 이렇게 써 있겠지. 아 웃자고 하니. 자 콘서트 열어주는 고막 남친 권정열 씨, 홍대 버스킹계의 콜럼버스라고요. 이제 라스 같은 이런 국민적인 프로그램에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홍대에 가면 걷고 싶은 거리라는 거리가 있고 지금은 거기가 그냥 버스킹 거리예요. 맞아요. 그 존재하신 게 있죠. 네. 그리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이제는 제가 예전에 했을 때처럼 그냥 정말 길 가다가 갑자기 기타리스트가 앉아서 열고 기타 치면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안 되죠. 구청에 허가도 받아야 돼요. 네. 예약도 해야 되고. 근데 뭐 저의 피셜이긴 하지만 제가 개척했습니다. 거기. 아, 그거를 네. 그렇구나. 거기를 그 처음으로 스팟을... 뚫은 사람이 저예요. 10cm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버스킹을 진짜 생계로 했었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었고 그래.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풍수지리가 느껴지듯이 저도 어디 장소 가면 냄새가 나요. 아, 좋겠다. 네. 여기서 해야 관객도 몰리고 지갑이 열린다. 그치. 팁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게 있어서 사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홍대 지금 그 버스킹 거리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아주 강하게 왔어요. 여기는 여기 되겠다. 모든 것이 완벽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의도 같은 데에서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 거기는 출근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동의 목적이 확실해요. 근데 거기는 그래봤자 술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여유가 있고 심지어 무대가 아니지만 무대처럼 생긴 곳이 그렇지, 아예 있어버리고 거기에 낭만적으로 가로등이 하나 딱 서 있고 앞에는 옷가게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고 되게 버스킹하기 너무 좋아서 거기서만 했어요 결국엔 저도 그리고 나중에 몇 년 더 지나서 버스킹이 활성화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 거기서 모여서 하더라고요. 아, 그래. 대구 같은데 이제 김광석 거리처럼 뭐 권정열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살짝 그지요. 네, 권정열 씨 같은 가수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신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추격 되게 많지 않아요? 추격이 정말 많죠. 춤을 너무 격하게 추신다거나 발라든데 그래서 사람 그 보신 관객분들 좀 불편하신다거나 아~ 그런 일도 있지만 저는 취객분들이 좋았어요 사실. 왜냐면 갑자기 티박스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 신고해야 되나? 했더니 그걸 들고 갑자기 그거를 도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웃긴 게 취객 아니면 갑자기 자기 앞으로 오면 다 넣어요. 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취객분이 오셔가지고 티박스를 들면 저는 그날 회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취객분들한테 약간 좀 열려 있었던. 그 사람,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와서 이거 돌려 내가. 아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 근데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우리 저기 권정열 씨가 OST를 많이 불렀군요. OST계 아, 네. 남자 백지영이라는 얘기는 애절한 노래 많이 불렀군요. 그렇죠. 원래는 저는 OST에 좀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던 게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튀는 목소리다 그렇지. 보니까 그래서 한 소절 들으면 아 권정열 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백종원도 마찬가지야 백종원도 아, 그럼 그렇게 해보면 그것도 그런데 제가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왠지 저 그 어릴 때는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인디의 허세가 남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인정 되게 많았던데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저도 하다가 사랑받는 OST 곡도 생기고 이래서 저도 마음이 좀 열린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게 대작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명작을 진짜 많이 뭐지? 어떤 작품을? 우선 올해로 치면 선제옥고 튀어랑 아 선제옥고 튀어 네 그리고 동물의 여왕을 했고 아 어, 저기 다시 정리 잘 나오는 것만 또 네, 그리고 도깨비 호텔 델루나 델루나 사랑의 부시차 그게 네. 이상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좋네. 영배가 이렇게 가만히 있네.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저희 아내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해서 그냥 잊을만 하면 선적구 튀어도 정열이가 했더라.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저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밝고 건강한 밴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OST 라인업 중에 깔깔이 라인업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 시작될 때 이제 막 티격태격 할 때 나오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공적인 좋지가 않아요. 아, 발라드가 잘 나와요. 아무래도 감정신에서 OST가 많이 사랑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 때마다 권정열 씨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 그래. 근데 문제는 제가 근데 제가 참여한 드라마를 못 보는 버릇이 좀 있어서. 왜요? 오글거려서? 네. 아. 그리고 약간 마음이 되게 안 불편해져요. 그 저 시도를 해본 적은 있는데 제 목소리가 딱 끼얹어지면 막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드라마를 저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같은 이유로 못 봐요. 그래. 넌 질투. 원정윤이 했으니까. 넌 질투. 떨어지는 벚꽃잎 잡으면 소원 이뤄진다잖아. 계절별로 다 인기 곡들이 있다면서요? 봄은 있다 있고. 네, 그래서 봄이 확실히 봄이나 가을은 좀 확실히 있는 편이에요. 가을은 뭐지? 가을은 이제 스토커라는 발라드가 진한 짝사랑 이야기라서 이상하게 가을에 많이 역주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겨울은 뭐야? 겨울은 이제 겨울의 대명사 노래는 뭐? 아 아메리카노 있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여름 아닐까? 스탠치 아메리카노 약간 아이스. 아이스야. 따뜻한 아이스. 되게 내가 꺼진 듯이네. 근데 너무 낯설어서 좋은 느낌이야. 따뜻한 아메리카노. 겨울엔 약간 쓰담쓰담 같은 노래들이 아무래도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여름에는 이제 방에 모기가 있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모기 소리가 들리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김종국 나오나? 김종국? 김종국! 나쁘죠? 이거 뭐 아니야? 방에 김종국 있어. 그럼 멘들리를 좀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래요. 봄이, 봄은 이제 봄. 벚꽃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니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짱 망해라. 오, 여름에는 아, 가사 너무 귀엽네. 귀여워. 가사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여름은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창문도 열 수 없다면 Do you think of me? 약간 이런 노래. 가을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이런 오, 이 노래도 한가성이 아주 아 너무 매력있네요. 옆에서 들으니까 예. 팬서비스로 겨울 한 다음에 이거 혀 낼름도 좀 해주세요. 그래 라이브로 보고 싶어요. 공연장 처음 네. 보고 싶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적이 네. 없긴 한데 스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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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음에 볼까요? 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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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따닥 디다리디 녹해 드릴까요? 쓰잘데 없던 나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불러줘요 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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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공연장이다 광고에 내가 아 맞아요 네, 영상 광고랑 네. 광고막으로도 많이 나오고 아니 그 저기 영배가 그래도 같은 가수인데 뭐 기회가 없네 우리가 시킬 미안해 미안해 뭐, 괜찮아 괜찮아 좋은 노래 참 많은데 아 영배 씨는 뭐 봄, 여름, 가을 계절 노래가 있어요? 있는데요 이게 말씀드려서 시청자분들이 아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말하면 슬퍼질까봐 아니요 팬들도 이렇게 사실 봄에는 벚꽃이 내린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벚꽃이 내린다 이게 문제 이게 저희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안녕바다 노래고 벚꽃 엔딩에 치이고 안녕 바다에 치이고 그래, 아유. 뭐 있어요 그래 그래 아유. 한정열 그라데이션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냈던 노래 제목이 그라데이션인데 달콤한 색감이 멀쩡한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저희는 그 곡 작업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어떤 곡을 쓸 때 옆에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생긴 일인데 그라데이션이라는 곡의 어떤 이 멜로디를 처음 만들었을 때 특히 후렴 부분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냐 했더니 찾아보니까 최근에 영배가 저랑 동시에 만들던 그러니까 습작인 거죠 발매된 노래 아니고 영배도 만들고 있던 멜로디를 제가 표절한 거예요 아, 아 익숙하죠 아, 그래가지고 바꾸자니 너무 중요한 멜로디이고 저 이 노래한테는 어느 부분이에요? 두 분이 후렴 부분 달콤한 색감이 거기 딱 아~ 네. 그럼 없으면 안 되죠 네, 없으면 안 되죠 네.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가서 얘기를 하고 궁둥작곡인 이름을 넣어서 저작권을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 유일하게 제 노래의 흥행을 응원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우리네 우리 곡이네 우리 곡 네, 저작권도 그럼 많이 누락했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계속 저는 이제 라디오 많이 하니까 계속 신청하고 저도 다른 노래는 나오면 꺼달라고 하기 바쁜데 그라데이션 제가 진짜 많이 응원 많이 또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부도의 첫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이 노래도 후렴을 제가 또 표절했어요 영배 노래를 결국 이때는 이거 제가 바꿨어요 네. 떼주고 마음이 좀 어땠는지 이번엔 수정을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는 거 제가 진짜 너무 나가니까 이 안되고 하더라고 수정 씨 저도 오히려 가져가라고 아니야 그래서 다시 썼어 이렇게 고치더라고 김현주 씨 청춘들의 대표 힐링송인 수고했어 오늘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수고했어 오늘도 항상 아무도 너의 슬픔을
그때 제가 이제 삼수를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삼수를 할 때쯤에 아무도 눈치 안 주는데 혼자 밥 먹을 때 막 눈물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냥 친절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눈치를 그쵸. 막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내가 뭔가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떤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이제 0000으로 해가지고 수고했어라고 이제 제가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가끔 힘들 때 이렇게 보면 진짜 누가 나한테 보내준 것처럼 힘이 되더라고요. 아, 수고했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냥 한 시간 동안 되게 빠르게 만들게 된 곡이에요. 한 시간 동안.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연습생을 이제 할 때 그만둘까라고 고민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같이 연습한 언니한테 아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언니 저 다른 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언니가 아니다 너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해보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노래 불러줬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계기가 그 계기였어요. 좋다. 있어요. 네, 저는 언니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고. 아 김윤주 씨가 이제 힐링송들이 많은데 요걸 한번 좀 좀 네. 메들리식으로 작가 노래를요? 불러줄 수 있을까요?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힐링뮤직의 장인이 되면서 남모를 뭐 또 고충이 있다고요? 그게 뭔가 옥상달빛이라는 팀이 좀 되게 착한 이미지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느낌에 네, 느낌에 그냥 그런 노래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평소에도 막 길거리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진 않지만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뭐 뒷담화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늘 좋은 이미지 너무 맑은 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요. 그걸 이렇게 짊어지는 약간 짐처럼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약간 무페이 콘서트에 많이 좀 그럴 수도 있죠. 무페이 초반에는 진짜 많았던 게 뭐 예.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연했을 때 진짜 고구마로 페이를 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 차비만 넣었어 5만 원 뭐 이런 거야. 음악에 관련해서도 조금 네. 항상 위로를 줘야 될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초반에 이제 노래를 만들 때 힘내요 괜찮습니다 그런 말 이제 지겨워 그걸 썼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아 나도 이제 나오나 보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CF에 쓰였었어요. 근데 그 CF에서 힘내요 잘 될 거예요 딱 거기까지 쓰셨더라고요. 어머나. 난 오늘 나에게 X를 사줬습니다. 남자는 자신감이지 자신감. 박윤 씨가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네. 걸그룹하고 함께하면 유독 더 긴장을 하신다고요. 왜? 저희가 진짜 초반에 저희 둘이 이제 밴드도 거의 없고 둘이서 활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방 어디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너무 기분 좋게 갔는데 무대가 운동장만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심지어 운동장에서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우리 무대 너무 큰데 우리 둘 너무 휑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MC분이 이제 막 설명을 하다가 자 이번에 나올 분은 예를 들어서 오마이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부터 모든 애들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감싸가지고 막,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 나가기 저희들이 멜로디언을 들고 이러다가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진짜 상처지. 그래서 그때 네. 둘이서 진짜 막 옥상에 막 진짜 너무 힐링해야지 힐링해야지 차들림 주세요.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저 좁산 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 이상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는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지친 내 좋네요.